저기요. 자장면 왔습니다. 저기요. 어서 와요. 여기 바로 나랩바 내가 박 사장이에요. 예, 안 물어봤습니다. 자장면 드리고 가겠습니다. 12,000원입니다. 예. 12,000원? 네.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그러는데 주머니에서 돈 좀 꺼내 갈래? 그냥 이거를 여기 놔두시고 그냥 꺼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우, 그러지 말고 빨리 돈 꺼내줘. 꺼내줘. 아, 예, 예. 꺼내줘.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야? 주머니 없는데요? 어머, 나 주머니가 없어. 여기 있다, 여기. 아니, 뭐 하시는 거야? 기포 콜짝. 아, 무슨 소리예요? 아, 깜짝이야. 아, 저기 왜 그러세요, 사장님? 왜? 아, 그냥. 아, 그릇 찾으러 올 때 그냥 가져가겠습니다. 예, 예. 왜 그래? 수고하세요. 술 한잔 하고 가. 아. 뭐야? 왜 이래? 잠깐만.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문이 왜 잠겼어, 이거. 여기는 한 번 들으면 나갔으면 마성의 나랫바예요. 술 한잔 하고 가. 이리 와, 술 한잔 하고 가. 자, 술 한잔해. 배달해야 되는데, 이거. 아유, 한잔해, 같이 한잔해. 아니, 아니, 괜찮습니다. 저 진짜 괜찮아요. 아니요, 안 먹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술자리라는 건요, 예. 두 가지 목표점이 있어요. 여기서 눈이 감길 때까지 마시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서 눈을 감거나.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게 갑자기 왜 내가. 진짜 깔끔하게 이거만 먹고 가겠습니다. 알겠어, 한 잔해. 자, 한 잔 다 먹었습니다. 저 잘 먹고 갑니다. 수고하세요. 남편이 있었어요. 아, 갑자기 남편 얘기를 왜 하세요? 남편은 농부였어요. 정말 죄송한데 안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씨를 잘 뿌리는 남자였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무슨 씨를 뿌려요? 벼씨를 잘 뿌린 남자였죠. 저기 주어를 확실히 하세요. 오해하잖아요. 그는 벼농사에만 매진해서 매일 논밭에 나가 있는 사람이었죠. 하긴 뭐 집에 있는 것보단 낫겠죠, 그게. 아니, 농사일이 마치고 나면은 밤이 어둑해지면 나를 논두렁을 끌고 가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뭐 삽으로 머리를 내려쳤어요? 드넓은 논밭에 왜 우리가 누운 자리만 풍년이 왔을까? 뭐 무슨 소리야? 왜 결실을 맺었을까? 아, 무슨 결실을 맺어요? 아, 참 무서워요. 이거 봐. 아니, 이게 왜? 아, 손주! 아, 이상해요. 아랍 사람이에요. 왜 이래요? 나 그냥 착하게 배달하는 사람입니다. 쿠폰 많이 드릴게요. 가 주세요. 왜 이래 지금? 아, 왜 그러세요? 가겠습니다. 예. 나 음악하는 여자예요. 아니, 왜 이래 이거? 아니, 뭐야 이게? 몸에 힘이 없어요? 나 취미로 디제잉 하는데 음악 좀 들어볼래요? 진짜 안 물어봤습니다. 자, 뮤직 큐! 오, 신나네 이건 좀. 데이터 안에서 아니,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아, 노래 뭐예요 이게? 노래 별로야? 이게 무슨 믹싱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네. 아니, 저기요, 이게, 너는 뭐예요? 이거 네. 뭐 하시는 거냐고, 사장님? 아우, 나 속이 너무 불편해서. 네. 아, 이게. 아, 뭘 하셨다고요? 제가 불편해야죠! 아, 나 등 좀 두들겨줘. 네. 아니, 왜 그래? 네. 빨리 해줘. 아, 이거 진짜 손으로는 안 되고. 빨리 해줘. 빨리 해줘. 네. 알았어요. 아, 가만히 있어요. 네. 아, 나도 토할 것 같아요. 아, 저. 거기.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아, 괜찮아요. 잠깐만. 아, 괜찮아요, 사장님.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병맛이 어딨어요. 영수증을 토하는 게 어딨어요? 여기 어디야? 아까 먹은 맥주 350만 원. 이게 무슨, 한 잔에 무슨 350이에요? 맥주는 별로구나. 그 칵테일 먹고 싶어서 그러지. 칵테일. 황구나, 잔이 가져와라! 아니, 저기요? 사장님, 여기 뭐야, 이거? 350이 나오고 있어, 이거. 계란말이 안주 나왔습니다. 아니, 안 시켰는데 계란말이를 왜 갑자기. 아저씨! SOS 이거 살려달라는 거죠?
아저씨 저랑 얘기 좀 해요 아저씨. 조용히 하고 앉아있어요. 예? 사장님한테 들키면 안 돼요.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앉아있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겁먹어요. 왜 이렇게 겁에 찔려있냐고. 나 좀 구해줘 아저씨. 외진이 참 오랜만이고. 아저씨 무슨 소리야. 가만히 앉아있어. 목소리가 너무 커. 사장한테 걸리면 우리 둘 다 죽는 거야. 저기 근무기 운동 어떻게 됐어요. 아저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저씨 무슨 소리 하신 거야 아저씨. 지금 비버. 2017년이에요 2017년? 예. 우리 20년을 같이 있었어요. 아니 아저씨 조용해 조용해 목소리가 너무 아저씨 잠깐만요. 93년 대전 엑스포 뭐예요 이거. 우리 아들이랑 어저께 엑스포 갔다 왔는데 아저씨 더 갇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몇십 년을 갇혀 있었던 조용히 목소리가 너무 커. 아저씨 저스모머 황군 내가 손님들은 말 섞지 말랬는데 말을 섞고 있네. 아닙니다 사장님. 손님하고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아니에요. 칵테일 좋아하지. 칵테일 한 잔. 칵테일 한 잔에 시국이라가 박사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에? 칵테일 하나 먹었는데 왜 저 사람이 격기를 일으키냐고. 이거 뭐야 칵테일.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랑 내기 하나 해. 어때? 내기요? 어 무슨 내기요? 허벅지 씨름. 허벅지 씨름을요? 허벅지 씨름 자신 없어? 왜 내기도 그런 것만 해요. 허벅지 사이에 이거 있잖아.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알겠어. 너 의자 가지고 와.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자 알겠어. 허벅지 자 안 봐줍니다. 자 허벅지 빨리 빨리 와.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허벅지에 털이 이렇게 나는 게 어딨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빨리 빨리 아, 넌 졌어. 이 아저씨 뭐야 이거. 아저씨 뭐예요. 당신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됐어. 2001년 월드컵 뭐야 이거. 저 여자는 김군 어디가. 김군 김군. 아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여기서 나가면 되나. 여긴가. 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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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봐.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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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칵테일 싫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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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아니야 아무 의미 없어. 우린 절대 빠져. 아니야 방법이 있어. 봐봐 12시가 되면은 예 박사장이 디너쇼를 할 거야. 12시가 되면 쇼를 한다고요? 디너쇼를 할 거야. 그때가 바로 기회야. 그때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아저씨랑 나랑 공격이 실패하면요. 감금이 됩니다. 이런 박사님. 12시 됐다. 야스 오케이 컴온. 오늘 가만두지 않겠어. 아저씨 치워. 이 악마의 자식 들어줘. 소미야 소미야 죽어 죽어라. 왜 이렇게 비가 와 이거. 사장님 사장님. 어머 어서 와요. 맞아요. 여기가 마성의 나랫바 박 사장이에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예. 뭐야? 이거 그냥 바 아니에요, 사장님? 여기는 한 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마성의 나랫바예요. 얼른 같이 술 한잔 해요. 손님, 술자리 하는 건 두 가지 목표점이 있어요. 예. 첫 번째. 한 사람을 골로 보내거나 두 번째, 두 사람을 좋은 곳으로 보내거나.
어떡해. 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전. 아, 왜 둘이 좋은데 가지 왜 혼자서 골로 가려고 그래. 골로 가려고 아, 그러냐고. 둘이 가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유. 아유 먹기도 전에 왜 취하셔가지고. 어 근데 여기 장사가 잘 안 되나 봐요. 왜? 여기 양주에 그냥 먼지가 아주 뽀얗네요. 예. 내 속살은 더 뽀해. 어이 무슨 소리야 신글. 더 뽀해? 예 아, 무슨. 아 죄송합니다. 잘 먹었어요. 들어가겠습니다. 예. 남편이 있었어요. 아 갑자기 남편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아 남편을 왜 얘기해요 갑자기? 남편은 뱃사람이었어요. 아, 안 물어봤어요. 1년에 한두 번 집에 들어오곤 했죠. 아, 이러고 다니니까. 밤마다 그이가 올라탈 때면. 아, 어디 올라타요? 밤마다 고깃배에 올라탈 때면. 아, 그러니까 주어를 빼먹지 마세요, 이런 거. 아, 어딜 자꾸 움직여. 난 매일 그이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그이가 돌아오는 날 선착장에 서서 손을 이렇게 흔들으면 그이는 배 타고 돌아갔겠죠 다시. 아, 아니야 아니야. 바다에 파도 한 점도 없었는데 왜 우리 배만 흔들렸을까? 아 무슨 소리예요? 그게 통통 배 이유만 흔들렸을까?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어, 왜 흔들렸지? 아니 왜 몸을 왜? 아니 저기 왜 그래요? 아 왜 그래요? 어 왜 그래? 아니 사장님. 아니 왜 그러시는 거야? 아, 아니 뭐 이벤트예요 이거 지금? 따로 준비하신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등이 너무 간지러워. 아 갑자기 등이 왜 간지러워요 지금? 긁어줘. 아니 알았어요. 빨리 긁어줘. 예 예. 아 근데 손으로 긁는 거죠 그렇게 제가 그러면 저 이걸로 긁어드리겠습니다. 예. 어, 너무 시원해. 손맛이 좋네. 어. 더 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피나요. 아, 아니야. 더 긁어, 더. 아니, 안 될 것 같아, 지금. 왜? 아, 지금 뼈 보여요, 지금. 거길 긁어. 아니, 거기를 왜 긁어요? 어, 너무 좋았어. 자기야, 여기서 다 마셔도 한 명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아, 네가 처먹었잖아요, 이거는. 당근 좀 갖고 올게. 아니, 당근 좀 없을 생각 없어요. 당근 좀. 아, 뭐야, 여기. 이상해. 안주 나왔습니다. 저기. 안주 나왔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구해줘요. 예? 조용히 목소리가 너무 커. 구해줘요. 아저씨! 구해줘요. 가만히 앉아있어, 자리에 앉아. 아, 예. 그냥 너랑 나랑 남남인 것처럼 행동해줘요. 아,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지금 몇 년도죠? 뭐라고요? 한국이랑 이탈리아 어떻게 됐어요? 뭔 소리예요, 이게? 히딩크 감독 어떻게 됐냐고. 아니, 이승엽 씨 56호 홈런 쳤어요? 아니, 2002년도 왜 일어나고 있어요, 왜? 2017년도요, 지금. 15년을 내가 여기 같이... 너 일어나지 말고 내 몸에 손대지 마. 더 터치니. 아니 그게 박사장한테 말주지 말라. 박사장한테 걸리면 딱 끝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지금. 나도 당신처럼 맥주 한잔 마시러 이 바에 들어왔었어. 근데 맥주까지 4,300만 원이나 하고. 무슨 소리야 그. 그때부터 난 여기 있었어. 잠깐만 미스터 황. 어머 잠깐만. 사장님 오셨습니까? 미스터 왕. 예. 내가 손님들하고 말 섞지 말랬지. 아 섞었습니다 사장님. 다른 거 한번 섞어볼래? 아 아닙니다. 어? 손님들이랑 말 섞으면 어떻게 되지요? 감금이 됩니다. 아, 무슨... 아니야 아니야. 감금주를 마시지. 감금주. 어때 잘 담겼지? 어때 아주 숙성이 잘 됐어. 아니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저 사람 왜 경기를 일으키는 거 왜? 덫을 뭘로 담갔어? 발 담갔어. 족주야 족주. 무슨 족주야? 어, 왜 이래 정말 한산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싶어요. 오케이 내기에서 내가 이기면 여기서 술을 계속 마시고 네가 이기면 깔끔하게 나가. 무슨 내기인데요? 팔씨름. 여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케이 덤벼 덤벼. 내가 왕년에 이래봐도 아주 진짜 내보내주시는 거죠. 그럼 무조건이야. 너 딱 거기 있어. 자 오케이 시작해. 어? 이게 뭐예요 이게 팔씨름 이게, 빨리 잡아 빨리 시작해 왜, 시작해 잡아 빨리 왜 이렇게 오른쪽만 딱. 아 뭐야 이 사람. 당신 못 나가요. 어? 이게 어떻게 왜 제발 좀요.
저기 일반 음식점인 줄 알고 들어왔어요. 배고파서요. 배고파서. 배고파? 배고파? 그럼 라면 먹고 가요? 싫어요. 라면이구나. 이거구나. 라면이다. 싫어다 싫어. 나가야 돼. 어, 여긴가? 아저씨 아저씨 이게 무슨 반역죄인이야? 일어나 당근 좀 싫어. 내 성발톱이다. 내 성발톱 맛이다. 그럼 가자. 여기 12시 만나면 박 사장이 쇼를 해요. 뭐라고? 쇼를 한다고. 그때가 기회야. 그럼 그때 공격하면 되는 거야? 예? 만약 공격 실패하면요? 감금이 된지라. 진짜 해봐요.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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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저 상태에서 공격하면 된다는 거죠? 이봐 박 사장. 뭐? 내 주먹 받아라. 예? 예! 아이고 왜 이래요. 아이 주먹에서 왜 이래요. 아이 주먹. 아! 조심해. 감금이 됩니다. 공격해. 오, 오케이.